이번 시간에 뭐 여기 있는 구조를 다그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뭐 구현할 수 있는 만큼 구현을 하고요. 저희가 점심 먹고 나서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수업 시간에 제가 같이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보시는 거냐면 이제 연락처 프로그램을 버전 0.2로 만들어 보시는 거죠. 네,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두 줄을 더 추가를 해드렸어요. 말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컨트롤러 부분은 인터페이스와 구현 클래스로 나눠서 개발을 할 저희가 코드를 만들 거고요. DAO가 인터페이스, DAO 인플이 구현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될 거고요. 이 구현 클래스는 그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안 되고 하나의 인스턴스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싱글턴 디자인 패턴으로 저희가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만들 거는 뭐냐면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회원 관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네이버나 다음 혹은 구글 그런 것처럼 회원 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들,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건 필수로 필요하겠죠. 아이디, 비밀번호, 그다음에 복구할 때 본인 확인하기 위한 이메일, 뭐 전화번호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전체를 다 하려면 너무 많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다루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정보들,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웹 서비스를 할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부터 회원 가입, 회원 정보 변경, 회원 삭제,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한 다음에 서비스 이용, 뭐 글쓰기라든가 뭐 이런 그런 기능들을 다 만들어 볼 거고요. 우리는 일단은 회원 관리 기능까지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하시면 모델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시죠? 모델 클래스를 먼저 완성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모델 패키지에서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멤버, 대문자 멤버라고 할게요. 프로젝트는 랩 11번이고요. 패키지는 member.model입니다. value 오브젝트를 저장하려고 하는 패키지고요. 클래스 이름은 member고요. 다른 패키지에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public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특별하게 다른 그 상속받는 클래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만 상속하시면 되고요. 메인 메서드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요 상태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finish. 그렇죠? 이거는 모델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패키지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모델 클래스고요. 모델 클래스를 부르는 다른 용어는 value object. 네, 이런 약어 같은 것들도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 쓰시다 보면 외우시게 돼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주석으로 반복해서 적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회사에서 여러분들 선배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야, VO 만들었어? VO의 게터 세터는 다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대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VO가 뭔지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VO가 뭔지만 알면 대화가 되고 의사소통이 되고 개발할 때 협업이 되는데 VO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네? VO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익숙하게 들으시다 보면 될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직장 처음 갔을 때 선배들이 다 이렇게 약자만 쓰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인터넷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야구 모음집 뭐 그런 게 있어요. 정보통신협회에서 발간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맨날 수첩에 쓰면서 외우고 다녔어요. 선배들하고 얘기하려고.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멤버 클래스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계를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필드는 딱두 가지만 설계를 할 겁니다. ID. ID는 타입이 뭐가 되면 될까요? ID는 문자열이면 되겠죠. 문자열. 그래서 멤버 ID. 두 글자로 이루어지니까 소문자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ID와 비밀번호까지만 할 거예요. 비밀번호도 무슨 타입? 문자열 타입이면 되겠죠. 멤버 패스워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생성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생성자 두 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동 완성 기능 사용할까요?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 왼쪽 클릭. 이렇게 필드까지만 딱 설계를 하시고요. 모델 클래스는 만들기가 쉬운 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 거냐라고 하는 것만 설계가 딱 되면 그런 것들을 필드로 정의만 하시면 돼요. 멤버 변수로 선언만 하시면 되고요. int냐 문자열이냐 혹은 어떤 다른 클래스냐 뭐 이런 것들만 설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클릭 소스 generate 처음에 생성자부터 만들게요. 컨스트럭터 일단 기본 생성자 다 빼세요. 다 빼시고 여기 슈퍼도 생략을 할게요. 슈퍼도 생략하고 그래서 generate 그럼 요게 기본 생성자 그 다음 그 밑에다가 다시 소스 generate, constructor 이번에는 여기를 다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generate 이렇게 하면 생성자 두 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이게 constructor 기본 생성자 하나 만들었고요. 굳이 뭐 줄바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ID도 null로 채우고요. 패스워드도 null로 채워주는 스트링의 기본값은 널이에요. 그죠? 스트링의 기본값은 아직 문자열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디폴트 생성자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는 문자열 두 개를 전달을 받는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뭐 ID, 문자열을 넣어줄 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에 패스워드 하고 넣어줄 거예요. 그럼 그 파라미터에 전달된 이 값들, 이 문자열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에다가 저장, 이렇게 하는 게두 번째 컨스트럭터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getter와 setter예요. 프라이빗 변수이기 때문에 값들을 읽어올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etter도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좋겠죠. ID는 우리 변경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딱 세팅이 되면 변경하지 않을 거여서 그뭐 세터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인데 뭐 제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요. 여기 밑에 깜빡깜빡하는 상태에서 소스, 제너레이트, 게터, 세터. 일단 다 선택할까요? 다? 전부 다? 여기 셀렉트 올이라고 하면 여기 확장을 해보시면은요. 멤버 아이디에 대한 getter, 멤버 패스워드에 대한 getter, 멤버 아이디에 대한 setter, 멤버 패스워드에 대한 setter. 이게 전부 선택이 돼요. 여기 셀렉트 올 하시면. 그리고 generate. 그럼 밑에 딱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getter와 setter. 만들기 쉽죠? 만들기 쉬워요. 자동 완성 기능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get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리턴해 주는 거. set은 세팅해 주는 거. 세팅해 주기 위해서는 값을 전달을 받아야 되고 그 값으로 세팅만 해 주면 돼요. 세팅만 해 주면 되니까 void. 그래서 getter는 return 타입이 있고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고요. setter는 return 타입이 void고 세팅해 줄 값을 전달을 받아야 돼요. 네. 요것만 생각하시면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에 가셔서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에는요, 세터가 여기가 많이 바뀔 거예요. 게터는 리턴하는 걸로 그냥 끝나지만 세터는 많이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패스워드 세팅하기 전에 뭐 검사해야 돼요? 몇 글자 이상이냐? 보통 요즘 회원가입 받을 때
최소한 8글자 이상을 요구를 하죠. 그 다음에 알파벳과 숫자와 특수결을 섞으라고 하죠. 그런 값들이 조합이 돼서 그게 맞아야지만 그 조건을 일치해야지만 값을 세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코드들이 세터 메서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편의 메서드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오버라이드하고 갈게요.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우리 어제 오버라이드 해봤었어요. 그죠? 네. 문자열 출력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 뭐였었죠? 투스트링. 객체가 다른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 equals 뭐 이런 거 있었죠? 우리는 equals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투스트링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투스트링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투스트링이라고 이름 쓰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하면 오버라이드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 스트링. 당연히 우리가 프린트문 안에서 프린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자열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거는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름 자체가 문자열로 to 변경해주세요잖아요. to 문자열, 문자열로 이런 뜻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자, 여기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문자열 하나 만들게요. 스트링 하나 만들죠. 스트링, 뭐 str 이렇게 만들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return 하면 돼요. 아니면 str이 좀 그러면 info 이렇게 하면 되죠.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의 정보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문자열을 리턴하면 되는 게 그게 투스트링 메서드.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게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클래스다를 말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 이름이 뭐냐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다가 실제로 그 멤버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여기까지는 문자열이고, 이거는 멤버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있을 테니까,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멤버는 다 뺄까요? 앞에 멤버가 있으니까, 여기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ID, 뭐 패스워드, 이런 정도로 약자로 써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 멤버, 패스, 워드. 이렇게 하고서, 이런 정도로만 해주면. 자, 어떻게 출력이 될지 예상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멤버.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이디 만약에 아이디가 뭐 예를 들어서 뭐저 같은 경우에 구글에 사용하는 게 이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점점점 이렇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쉼표 그다음에 패스워드 그냥 구글에서 사용하는 패스워드 뭐 패스워드 1234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문자 그대로 표현하고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 이렇게 출력해주고, 값에 저장된 문자열 출력해주고,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겠다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만든 문자열을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있으면, 멤버 클래스는 요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뭐, equals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네. equals를 만드실 때는 hashcode라고 하는 메서드까지 같이 만드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의 모델 클래스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field, constructor, 그리고 getter와 setter.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델 클래스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리고 출력할 때 보여주는 형식 요 정도만 있으면 모델은 끝. 자, 모델은 끝이고요. 자, 다시 메인으로 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모델은 끝났어요. 모델은 끝났고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볼까요? 뭐 어차피 지워버릴 코드긴 하지만 생성자가 제대로 호출이 되는지 그리고 출력 제대로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멤버 생성자 파라미터 있는 것만 한번 사용해 볼게요. 파라미터 있는 것만 멤버 이렇게 해서 아이디 어드민이라고 할까요? 어드민 관리자란 뜻이죠. 네, 뭐 1, 2, 3, 4 그리고서 실사우드에서 M 출력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식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아, 잘 생성자 잘 되고 출력도 잘 되는구나. 뭐 요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만. 자, 그리고요. 여기 이 멤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왜 임포트를 해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메인이 있는 패키지와 메인 클래스가 있는 패키지와 멤버 클래스가 있는 패키지가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려면 임포트 문을 쓰시는 거예요. 임포트 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자바.main. 자바.main에 뭐 스트링도 있고 매스도 있고 인티저 클래스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바.rank 패키지를 제외하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쓰려면 임포트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거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테스트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연락처 생각하시면 돼요. 연락처 생각하시면 되는데 뷰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게요. 뷰 패키지입니다. 인터페이스 만드시고요. 여기에 뭐라고 할 거냐면 메인 메뉴라고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은 자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화면입니다. 프로젝트는 11번 프로젝트고요. 패키지는 뷰 패키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인 메뉴. 인터페이스는 abstract나 final과 같은 키워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클래스와 동일하게 public이냐 패키지냐 두 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인터페이스가 클래스를 상속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없죠. 네.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를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클래스는 클래스를 상속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인터페이스는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수는 있어도 클래스를 상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메뉴에서 그걸 자바의 문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피니쉬 하시고요. 제가 이거를 만든 목적은 여기에서 우리가 메인 메뉴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터페이스 어제 정리했었던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갖는 멤버, 자바 8 버전 이후에 바뀐 거 말고요. 그 전까지, 자바 7 버전까지만 있었던 거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인터페이스는 뭐만 가질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public, static, final, 멤버 변수만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public abstract method만 가질 수 있다.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자바 7 버전까지. 그리고 자바 8 버전이 되면서 바디를 갖는 디폴트 메소드가 생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디를 가지면서 스태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태틱 메소드가 생겼습니다. 전부 다 퍼블릭이고요. 자바 9 버전부터는 프라이빗 메소드도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는.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멤버는 public static final 멤버 변수. 그래서 public static final은 생략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메서드는 공개되어 있으면서 추상 메서드. 공개되어 있으면서 추상 메서드. 자, 이거를 설계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메인 뷰에서 메인 클래스, 그죠? 메인 클래스의 뷰에서 메인 뷰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하려고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일단 뭐가 필요해요? 프로그램 시작했으면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죠. 우리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요구사항 명세 만들었던 거 있어요. 연락처 프로그램 만들 때. 자, 요거는 연락처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의 요구사항 명세 간단하게 정리했었던 건데, 프로그램 첫 화면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었냐면, 전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목록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몇 번째에 있는 특정 하나만 보여주는 거, 새로운 연락처 추가하는 거, 기존 연락처를 수정하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 요렇게 다섯 가지를 첫 화면에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에요. 기능들이에요, 기능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네. 회원 관리 프로그램도 똑같이 만들 거예요. 회원 관리 프로그램도.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데요. 퀵은 뭐예요? 종료잖아요. 종료 기능. 이거를 숫자 0으로 약속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메인 우리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컨택트 메인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무한루프 안에서 숫자 입력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0번이면 종료, 1번이면 보여주기, 뭐 2번도 하나만 보여주기, 3번이면 새로 입력하기. 기억나시죠? 그게 숫자였잖아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케이스 0번,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 0, 1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변수로 선언하겠다는 겁니다. 변수. 그리고 그 변수는 퍼블릭이니까 그 메인 클래스에서 공유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스태틱이니까 인터페이스 생성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인터페이스는 생성 못 해요. 생성 못 하는데 사용하려면 스태틱이어야 돼요. 그리고 숫자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이널.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다가 숫자를 정의하면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사용하는 그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프로그램 종료고요.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전체 검색. 이거를 우리는 1번으로 할 거예요. 1번으로. 이거는 회원, 그러니까 멤버죠. 회원 목록 전체 검색 기능이고요. 검색 기능이고. 자, 세 번째로 필요한 거는 뭐냐면 특정 배열의 특정 인덱스에 있는 원소 검색하기. 그래서 그거는 select by index라고 할 거예요. 2번. 인덱스로 회원 한명 정보 검색하기. 이게 두 번째 기능.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요구사항 명세를 인터페이스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만들 기능 우리가 회원 관리 프로그램에서 또 만들 기능은 뭐냐면 새로운 연락 새로운 회원 추가 insert라고 할 거예요. insert 이걸 3번이라고 할 거고요. 신규 회원 가입 혹은 추가 새 회원 정보 추가하기 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할 게 뭐냐면 회원 정보 수정 업데이트 이거를 4번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회원 정보 중에서 아이디는 수정하지 않을 거고요. 비밀번호만 비밀번호 회원 정보 수정 기능 만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메인에서 구현할 기능들이 딱 우리가 전화 연락처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그 기능 그대로예요. 연락처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그 기능들 그대로 이렇게 할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럼 우선 메인에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메인에서 우리가 뼈대를 만들어 볼까요? 뼈대를 만들어 보면 앞에 public static final은 없지만 public static final은 없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공개되어 있고요. 인스턴스 생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static이고요. 그리고 final 변수예요. 네, 상수예요. 이 숫자들을 다른 곳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멤버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메인. 프로그램의 뼈대를 한번 잡아보죠. 프로그램의 뼈대를 잡아볼게요. 자, 멤버는 요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출력문 하나 넣을까요? 회원 관리 네, 프로그램. 멤버 유지 프로그램. 이런 거 할 거고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 반복하는 패턴 기억나시죠? 반복하는 패턴이 뭐였었냐면 불리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요. run, run은 실행. 실행. 이거를 true. 수루로 만들어놔야 일단은 시작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run 실행할까요? 이거죠. 실행할까요? 그럼 이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이 while 루프를 끝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만들어주시면 지금 클래스 굉장히 여러 개의 클래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고 있으니까 정신 잘 차리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뼈대만 잡아볼게요. 이제 메인 메뉴를 보여주고 메인 메뉴를 보여주고 어떤 메뉴 선택을 입력받는다. 종료냐, 검색이냐, 추가냐, 삭제, 수정이냐, 이걸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만약에 입력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입력받았다 치고요. 입력받았다 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스위치죠. 기억나세요? 그게 메뉴가 int. 메뉴 하고서 여기서 입력받았다 칠게요. 0번이 있을지 1번이 있을지 2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입력을 받았다 칠게요. 그러면 이 메뉴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뼈대.
기억나시죠? 우리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종료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사용자가 종료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실행하고 또 올라가서 또 실행하고 올라가서 또 실행하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가 종료다라고 하면 끝나고 나와야 돼요.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스위치, 페이스. 종료부터 할까요? 종료? 종료 이름이 뭐였죠? 우리 아까 퀵. 인터페이스에서 퀵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스페이스.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터페이스 이름 뭐라고 만들었었죠? 메인 컨트롤 스페이스. 메인 메뉴. 메인 메뉴. 점 하니까 이제 보이죠. 인터페이스 이름을 딱 써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 이름들이 보이죠. 이게 스태틱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럼 우리는 종료. 종료인 경우에 wake. 종료는 일단 우리는 구현할 수 있겠네요. 종료는 어렵지 않아요. 종료는 뭐만 하면 된다? run을 뭘로 바꿔주자? run을 false로 바꿔주자. 이게 종료 기능이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케이스에서 0, 1, 2, 3, 4 이렇게 썼던 것보다는 보기가 더 좋지 않아요? 선택한 메뉴가 메인 메뉴의 종료라면 종료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는 목적이 변수를 선언하는 목적이요. 이런 장점도 생겨요. 케이스 0,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썼을 때에는 0, 1, 2, 3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게 되는데 0이라고 하는 값을 퀵이라고 하는 변수로 정의를 하고 1이라고 하는 값을 셀렉트라고 하는 변수로 정의를 하게 되면 스위치 케이스 문이나 혹은 if else 구문에서 메뉴가 종료이면 메뉴가 셀렉트이면 메뉴가 업데이트이면 이렇게 코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코드만 보고도 아 이게 무엇을 하는 기능이구나 라고 하는 게 대충 감이 잡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뼈대만 놓고 보면 이제 사용자가 0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는 run이 false로 되고 브레이크 하니까 스위치를 빠져나올 거고요. 그럼 while 문에서 반복할지 말지 검사하러 딱 갔을 텐데 여기가 false로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false로 바뀌어 있으니까 쭉 하고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종료가 될 거예요. 구조 이해되시죠? 구조 이해되시죠? 뭐 이런 세세한 거는 나중에 만들게요. 뼈대만 일단 잡아놓고. 자, 그럼 종료하기 직전에 프린트만 하나만 넣을게요. 여기다가 뭐 회원 관리 프로그램 종료 이런 정도로 일단 종료가 되는지를 먼저 보세요. 우리는 메뉴를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케이스 0으로 가야 돼요. 퀵 우리 뭐라고 정의했어요? 퀵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0으로 정의했거든요. 그럼 케이스 여기 가야 돼요. 그렇죠? 실행. 시작하고 바로 종료했죠. 그러니까 무한루프 끝나는 것까지 뼈대를 잡아놨어요. 됐습니까? 됐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뼈대들 완성시켜 놓을게요. 페이스. 메인 메뉴에는 뭐가 있죠? 우리 아까 순서대로 보면 select all 있었죠. 아직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여기는 나중에 to do. 아직 완성 안 됐음.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네. 선배들 코드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주석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나좀 붙여줘. 네, 뭐 이런 주석, 아, 이거 진짜로 실제로 사용하는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버그가 있어서 버그를 고치긴 했는데 그 고친 코드가 선배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말로 꼼수라 그러죠, 꼼수. 네, 어떻게든 고치긴 했는데 정말 그 특별한 케이스만 고쳐놓고 좀 이렇게 예쁘게 코드를 다듬지를 못한 그런 경우에 픽스미 뭐 이렇게 합니다. 네. 후드는 이걸 나중에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예요? 인덱스로 검색하기죠. 메인, 메뉴, 점, 셀렉트, 바이 인덱스. 여기서도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면 돼요. 그리고 메인, 메뉴에서 뭐가 있었죠? 인서트가 있었나요? 네, 추가하기. 그리고 추가하기가 끝나면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요.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마지막이 메인 메뉴에서 업데이트 기능까지 저희가 만들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뭐까지? 디폴트까지. 이렇게 하면 전체 뼈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전체 뼈대는 이런 겁니다. while 루프고요. 루프 안에 스위치 케이스 구문. 자, 이제 스위치 케이스 구문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0, 1, 2, 3, 4라고 쓰는 것보다 선택한 메뉴가 종료인 경우에 선택한 경우가 전체 검색인 경우에 선택한 경우 메뉴가 인서트 추가인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0, 1, 2, 3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 값들은 0, 1, 2, 3이에요. quit은 숫자 0, 그죠? 그 다음에 select all은 숫자 1, 그죠? 그 다음에 select by index는 숫자 2.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거는 int를 입력을 받을 거고 그거를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 상수들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뼈대를 딱 만들었습니다. 뼈대를 만들었고 디폴트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디폴트에서는 이건 없는 메뉴잖아요. 없는 메뉴니까 우리 그때 뭐라고 했었죠? 그냥 메뉴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뭐그 정도로 할까요? 메뉴를 다시 선택하세요. 메뉴를 다시 선택하세요. 뭐 요런 정도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메인에서의 뼈대까지를 만들었고요. 이제 어떻게 뷰와 컨트롤러를 구분할 건지가 남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한번 했었던 거 조금만 바꾼 것뿐이니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상수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지금 인터페이스 이름을 반드시 붙여가지고, quit, select, insert, update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자동 완성이 되니까 편하기는 하죠. 그냥 뭐몇 글자만 치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더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import문 중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import문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는 그 import문이 뭐냐면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서 선언된 public static 멤버 변수 그 멤버 변수 이름 그 변수 이름 자체 멤버 변수 이름을 import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static이에요. static import 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import 다음에 키워드 static을 하나 더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스태틱 변수가 있는 패키지를 찾으세요. Azure, Java, Vue에 있죠. Azure.java.member.vue. Interface 이름은 Member 아니죠. 메인 메뉴. 여기다 별표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azure.java.member.vue 패키지에 있는 뷰 패키지에 있는 메인 메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점 점은 그 안에 있는 거죠. 메인 메뉴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별표. 별표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임포트 해라. 근데 스태틱인 것만 임포트 해란 뜻이에요. 이 패키지 밑에 있는 모든 스태틱 변수들을 임포트 해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임포트문을 만들면은요. 요렇게 임포트문을 만들면 여기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나요. 인터페이스 이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는 이렇게 쓸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여기를 다 빼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코드가 조금 더 보기 좋다고 할까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import static 구문이라고 얘기해요. import static 구문. 그래서 앞에 클래스 이름이나 인터페이스 이름까지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import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위쪽처럼 import가 되어 있어야 아래쪽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별표. import static 그리고 별표. 네. 혹시 여기까지, 오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아직은 구체적인 기능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럼 질문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없는 것 같으니까.